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, 캠트로닉스입니다.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ITS라든지 그리고 V2X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를 건네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. 아무래도 내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율주행 시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발하는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, 뭐 인포뱅크를 떠나서 후발 또 앞으로 또 실적이 탄탄한 이 캠프로닉스를 또 추천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. 이미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에 대한 거론을 많이 해드렸었고요. 실질적으로 제 추천주 안에서도 라닉스가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캠트로닉스를 좀 더하는 것이고요. 우선 이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V2X와 같은 키워드들이 나올 때 수혜받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이제 도로 노변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차량 단말기, 무선통신 안테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공급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자회사를 통해서 카메라 또 ADS 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,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인터넷망 이와 같은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실적 성장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된다라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주로서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캠트로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올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장기 이평선들을 좀 이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등락을 좀 보이면서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기 이평선들을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하단에 준비되고 있는 이 박스권 하단을 좀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접근한다라면은 다음 매물대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상해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26,500원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때는 22,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